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제가 감사를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역시나 미스터 선샤인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성원해줬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마지막 레드카펫을 장식해 주실 마지막 스타입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정말 멋진 연기를 펼쳐주고 계시는 배우 이병헌 씨. 차마 어떠한 수식어도 붙일 수 없을 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병헌 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 아니죠, 전 세계 대표 배우 이병헌 씨. 올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초의 역으로 또 한 번의 역대급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내년 개봉 예정작인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